네, 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에루살렘에 그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근데 그곳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와 그리고 또 언니인 이제 마르다와 또 동생인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중환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고쳐달라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오라버니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 무덤에 두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그 집안에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부모님도 없는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분이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그 곁으로 지나가실 때마다 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단에 오셔서 또 열심히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가서 막 이제 맛있는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혼자 그냥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거 지금 배고프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걸 막 만드는 거죠. 최대한 맛있는 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 혼자 뛰어다니고 동생 그 마리아는 보니까 요게 예수님 딱 발 앞에 가서 거기서 꿈쩍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이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왔는데 좀 마리아 좀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걸.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막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이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 이 좋은 편이란 말이 뭐냐면 가장 좋은 편, 최상의 그런 편을 선택을 했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좋은 편을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던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거 몰랐는데 아, 이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제자들은 따라다녔지만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왜 허비하냐고 했지만 마리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게 거룩한 허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뭐 어떤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너 미쳤구나. 왜 교회에다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고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예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재능을 바치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어디? 우리는 거룩한 허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이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그 또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끌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도 주와 함께 죽는 데 가겠다고 했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때 주님의 발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도 받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고 영혼이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앞으로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나의 선택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선택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를 선택할 때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정말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직업이나 혹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은 이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이런 걸 잘 보고 내게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걸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돼. 그냥 돈 많이 준다고 월급 많이 준다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냥 세상적으로 어떤 좋다고 이것만 보고 선택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나의 열심히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의 불행의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나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성급하게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해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정말 가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또 어떤 자녀들이 학교나 학과를 선택할 때도 나의 적성에 맞는지 장래성은 있는지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 어떤 너는 불행하게 너는 축복된 삶을 살라고 여러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그리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좋은 편을 여러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선택해. 환경만 보고 선택하고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만 믿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하면 절대 좋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눈으로 딱 둘러보고 아 저기로 가면 사업을 하기에 너무 좋겠다. 환경만 본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성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그동안 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잘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돼서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그 재물들 부와 명예는 다 잿더미로 변하고 그리고 그 두 사이도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내도 거기서 나오면서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멸망하게 되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가지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녀를 낳았어요. 이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 그의 신앙, 그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다 망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려면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랬죠. 네가 거할 곳을 선택하라고. 기도도 안 해보고 선택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고 그 후손에게까지도 그 축복의 그런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좋은 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좋은 편이란 게 뭘까? 어떤 편이 좋은 편일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어때? 예수님이 보니까 이 청년이 뭐하냐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 물질을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여러분 어때?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더 좋은 편인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마음에 많은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천국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바로 가장 좋은 선택은 탁월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할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정말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은 가장 좋은 편을 여러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이제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서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저편 그들이 갈대아 우리에 섬기던 그 우상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심했다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그분만을 섬기기로 선택하기로 했다고 여러분도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섬길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좋은 편을 예수님이 그래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하기 칭찬은 우리에게 좋은 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편이 여러분 가장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이사를 갈 때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 인생에서 정말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편이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르단과 마리아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마르단은 주님을 섬기한 봉사한 일로 바빴죠. 근데 더 좋은 편은 뭐냐면은 주님 앞에 가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항상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편이 가장 좋은 편. 여러분 그 편을 꼭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스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될 것이, 얼마나 내가 문명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 거주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편은 이런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문명의 이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망각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잃어버려도 절대로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데, 금을 얻기 위해서, 은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믿음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진정한 나의 축복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편을 가장 좋은 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좋은 편을 택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편은 어떤 편? 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잘 되는 편을 항상 여러분 먼저 선택하십시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신이 잘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이 다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와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란 이런 뜻인데,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부모가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가 남편에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인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두 아들을 거기에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땅의 모압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한 집에 과부만 셋이 남아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 나오미가 도저히 외국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 룻과 오르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친정,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뭐라고,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오르바는 육신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유대 땅으로 가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에게로 그리고 자기 친정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친정으로 가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결심은, 이런 선택을, 나는 육신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 오랫동안 떠나있던 집에 와보니까 뭐 잡초가 무성하고 다 폐허가 됐죠. 근데 이제 집을 거기에서 이제 소지를 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추수 때인데 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삭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수확을 하다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줍지 말아라. 가난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서 이제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좋고 유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재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예요? 예, 우리가 보면은 이 룻은 육신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했더니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 그리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의 여러분 어떻게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쫓아간 사람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편은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편을 선택한 것이 좋은 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만 잘 되게 하는 범사도 잘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 후손도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어떤 편이 좋은 편이냐, 지금 당장 힘들어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편에 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편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그랬죠.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들어가라고 그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대요. 그리고 그 길도 넓어. 그래서 그리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도 협착해. 그래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문, 어떤 길을 가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문이 크고 넓은 길, 편안한 길,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을 가려고 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막 험하고 문도 좁고 길이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문이 넓어서 버릴 것이 없어. 죄를 버릴 것도 없고 교만을 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 그냥 내 혈기, 욕심, 다 죄, 그걸 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세상이라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교만하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탐욕과 이런 걸 가지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핍박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해 가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을. 그러나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진리의 편에 서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버릴 것이 없죠. 편안하죠. 타협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가는 생명의 길이, 여러분 생명의 문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요,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 끝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거는 여러분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서라고 나옵니다. 근데 부자로는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가지고 음부의 고통의 불 속에서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을 찍어서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다가 음부의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에 받들려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부자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얼마나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날마다 그런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돈도 많으니까 그 당시 지금 같으면 좋은 자동차인데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얼마나 좋겠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볼 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 거예요. 금방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힘들어요. 고난을 겪어요. 핍박을 받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길이요, 좋은 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고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잠시 우리가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겠지만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편이 어떤 편이냐? 지금보다도 미래, 오늘보다도 내일, 그리고 순간보다도 영원히 잘 되는 것을, 그것을 택하는 편이 좋은 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의 그 가문,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의 하버드,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학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 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네.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또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에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단 거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지고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잠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는 세상의 그런 어떤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정말로 좋은 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좋은 편을 선택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이 좋은 편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편을 택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여러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순간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좋은 편을 여러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나의 운명, 앞으로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교회, 우리의 후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려고 할 때 조급하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혼자 힘으로 이게 잘 안 될 때는 주의 종들이나 또는 성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하고 순간보다도 영혼을 바라보고 살기로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면 아무도 그 좋은 편을 여러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좋은 편을 택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고 기억하신 바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여러분의 그 헌신과 섬김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